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추적하는 과정도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면 미뤄보면은 어떤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이 선거를 사기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을 해가면서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전모를 완전히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다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소위 주체는 바로 선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그 선거범죄의 가장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본인들이 만들기 위해서 특정 후보에게서 표를 빼앗고 그만큼을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더해주는 그런 선거부정을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까지 다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국에서 13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는 선거 무효 소송을 중에서 원고 측이 요구한 것 중에서 대부분 전산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존은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매달 며칠까지 투표함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전산 조작에 의해서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개표가 끝난 상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던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의 후보별 득표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여름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걸 그대로 제출하게 되면 부정선거 단박에 이런 탄로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를 뭡니까? 다 갈아치운 겁니다.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들을 사전투표지 당일투표지를 불문하고 모두 다 꺼내가지고 소각 내지 파쇄하고 사전과 당일 새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죠?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해서 투표함마다 개수에 딱 맞춰서 이러면 집어넣은 겁니다. 이 투표지를 통째로 뭡니까?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인하고 은폐하는데 서울법대 출신들의 법조인들이 혁혁한 공헌을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투표지를 통째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투표함 통갈이라고 부릅니다. 두 눈으로 확인하다 전산조작으로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원 제출용 투표함을 따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선관위 사람들에게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선관위 관계자들이 거짓말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덮기에 법원, 경찰, 정치권, 언론들이 모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와 조작된 상태를 상호 대조하면 쉽게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선거범죄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쉽게 표도둑질을 한 상태와 도둑질을 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런히 놓고 비교하기만 하면 된다. 단 양심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않으면 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7번의 부정선거를 파악하는데 굳이 서울법대를 나올 만큼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다. 사법고시를 통과할 만큼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다. 더욱이 특수통 검찰로 10년 20년 30년을 근무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근산 법복을 입고 목에 힘을 가득 주고 출시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법관이란 직책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부모로 받았던 삶의 기본 정직함과 성실함의 덕목만 갖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낱낱이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가 제가 바로 어제 올린 건데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종로구 개표장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투표지를 다 접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다 접힌 투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종로구 상황뿐만 아니고 모든 개표장의 모습이 이럴 겁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연수월 재검표입니다. 이게 2021년 6월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런 투표함 속에 투표지가 1년 3개월 동안 들어있었는데 이런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왼쪽 4.15 총선 종로구 개표장의 모습 접어서 넣은 투표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4.15 총선 연설 재검표장의 모습 1년 3개월 정도 투표함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로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3천장에서 6천장 정도 들어간 투표함은 하단의 하중만 22km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저렇게 뻣뻣한 상태일 수 있는가?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서 부랴부랴 진짜 투표지를 모두 제거하고 새로 만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경우로 의심됩니다. 서울법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초등학생도 대조를 통해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법대를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조작 안 한 거하고 조작한 것을 대조, 상호 대조하면은 금세 뭡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1년 3개월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 가지고 시간도 없고 수만 장을 만드는데 구겨서 넣을 그런 뭡니까 힘도 없고 하니까 그냥 50장 100장 뭡니까 덜이채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투표하면 그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 재검표장에서 여러분들 나온 모든 투표지들은 선거 사기 세력들 구체적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진짜 투표지를 모두 다 소각 파쇄하고 새로 만든 투표지를 다 투입한 겁니다. 그렇게 투입했기 때문에 이상한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서 태산처럼 나온 겁니다. 이거를 뭐죠?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덮은 겁니다. 조재현이는 서울법대 안 나오고 천대엽이 서울법대 나오고 이동훈이가 서울법대 나왔는지 고대법대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부정선거 안 한 투표지 상태고 오른쪽 이게 뭡니까? 다 새로 갈아치운 겁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김정은 산하에 있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했습니까? 시진핑 지하에 있는 중국 공산당 선관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건 누가 했죠? 예? 노정희 산하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거죠. 김세한이, 조혜주 이런 친구들 한 겁니다. 이렇게 뭐죠? 이런 선거를 이 선거 무효소송을 3년 4년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요리송 조리송 요리송에가 3년 정도 끌다가 다 이런 뭡니까? 원고측 소송기가 범인을 잡아오면 우리가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리겠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거듭 이야기하지만 선거에 관한 나라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일어난 지도층들이 국가 이름 지도층들이나 법조인들이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지도층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뭐 이렇게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 나라지만 또 우리나라니까 누군가는 또 사실과 진실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더 이상 무슨 여름 증거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이걸 3년간 끌다가 여러분들 다 그냥 묻어버리는 대법관들이란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입니까? 천벌을 받을 인간들인가.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예. 자 어떻든 뭐 그런 짓들을 하더라도 또 계속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자, 이 4.15 총선에 관한 내용들은 지난 상반기에 나왔던 도둑놈들 사건에 상세하게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